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포항 지진 후속 대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에 여야가 참여하는 초당적 특위 구성 등을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지열발전소 현장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촉발지진을 일으킨 지열발전소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산업부 내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열발전 진행 과정과 부지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만큼 지원단을 통해 진상조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모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만큼 4월 임시회에서 포항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